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고대하는 남자 카이정입니다. 오늘은 살롱에서 정말 쉽게 할수 있는 로우번 업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스타일을 진행하기 전에 블로우드라이 이용해서 가볍게 C컬을 만들어 주세요. 사이드는 볼륨이 많이 살수 있도록 롤을 끝까지 넣어주시고 뒷방향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앞머리는 끝부분에 C컬이 생길 수 있도록 블로우드라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상각 아이롱을 이용해서 뿌리 부분의 볼륨감을 만들어 줄 건데요. 아이롱을 넣자마자 꺾어서 밑에까지 천천히 당겨줍니다. 점차적으로 윗방향으로 들어주면서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뿌리 부분에 볼륨감을 만들어 줍니다. 두 상각에서 꼭 90도를 만들어 주세요. 앞머리는 헤어라인대로 사선으로 섹션을 나눠주시고 C컬이 생길 수 있도록 웨이브를 만들어 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웨이브가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웨이브를 넣는다는 겁니다. 꼬리빗을 이용해서 앞머리와 전체 헤어라인 쪽의 모발을 가볍게 정리를 해주고 웨이브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볼륨을 확인해 본 뒤에 업스타일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으로 가볍게 잡아서 로우번의 위치와 두상의 모양을 파악해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업스타일을 진행해 볼게요. 왼손으로 모발을 전체적으로 잡아준 뒤에 오른손을 이용해서 뿌리 부분부터 끝까지 모질을 정리해 줍니다. 이때 모질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잔머리가 생기지 않고 예쁘게 업스타일이 됩니다. 자, 모질 정리가 끝났으면 볼륨을 만들어 주고요. 오른손을 이용해서 한 바퀴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번을 만들어 번의 크기를 계산해 봅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번의 계산이 끝났으면 다시 한번더 조금 더 강한 텐션을 이용해 번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빠지는 모발 끝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정리해주고, U핀을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하나, 위쪽에서 하나, 그리고 왼쪽에서 꼽아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때 더 단단하게 고정하고 싶으면 스프레이나 제품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을 이용해서 한번더 핀치를 줘서 두상 모양에 맞게 모발을 빼주고요. 뒤쪽에 서서 좌우 밸런스를 확인합니다. 제가 원하는 적당한 느낌으로 진행이 됐네요. 사이드에서도 느낌을 확인해보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헤어라인과 구렛나루 쪽 잔머리를 만들어 줍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U핀으로 고정해서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 주세요. 마무리는 광택 스프레이나 스프레이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고정이 끝나면 U핀을 제거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어떠세요?
살롱에서 흔하게 고객님들이 많이 하시는 로우퍼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스타일인데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살롱에서 업스타일이란 얘기를 들으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쉽게 업스타일을 구성해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대하는 남자 카이정입니다.